굿모닝 비스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2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암호화폐의 거래 현재 하락세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 우리 시간 월요일 아침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일단 바이낸스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확인해 보시면 현재 1564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만 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일 대비 3%가량 떨어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네, 어제 오전 8시 기준으로 가격의 상승세가 좀 둔화되면서 현재는 하락세로 이어가던 가격 살짝 반등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낙폭을 크게 축소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인마켓캡 가보시죠. 현재 시가총액 2,893억 달러에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65.2%에서 비트코인 점유율 형성되고 있습니다. 상위 10위까지의 암호화폐들 모두 하락 중이고요. 20위까지 범위 넓혀봐도 코스모스와 테조스가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 것 제외하고는 모두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상위 50위 정도까지 그리고 범위를 넓혀봐도 100위까지 대부분의 암호화폐 대부분 하락세 보이고 있는 아침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 살펴보시죠. 조정된 거래량 OKEX, 힛빗 그리고 비왁스가 1,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31위권에서 여전히 순위 30위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에서도 내림세가 지속됩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 중이고요. 이오스가 39% 급등, 버지가 14% 급등하는 등 개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 있습니다만 대세는 하락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업비트에서는 1255만원 선에서 비트코인 가격 형성되고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닙니다. 역시 개별적인 이슈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요.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는 없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들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좀 거시적인 면에서 살펴보면요. 비트코인닷컴에서 제시한 뉴스가 좀 눈에 띕니다. 도이치뱅크가 현재 좀 여러가지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도이치뱅크가 만약 무너진다면 글로벌 금융 전반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여러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이치뱅크. 자, 문제는 만약 도이치뱅크 같은 큰 글로벌 은행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입니다. ECB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큰 상업은행들의 실패는 특히 유럽의 중심부에 있는 이런 은행의 실패는 정말 이 유럽 전체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 독일에 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 나아가 전 세계로 충격을 줄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텐데요. 비트코인닷컴이 제시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이렇게 새로운 금융위기가 도이치뱅크의 붕괴로 촉발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안전자산으로서 여기는 것이 심화될 것이고 암호화폐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사실은 2009년 1월 3일 처음 시작된 사토시 나카모토의 비트코인 프로젝트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나왔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도이치뱅크의 최근 경영 부진과 암호화폐 시장의 위험 해지 수단으로서의 재부상, 급부상이 어떻게 보면 2009년 당시에 복선이 아니었나, 2009년은 복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실 전통 금융 쪽에서 올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몰타 관련된 소식입니다. 몰타 금융당국이요. 몰타의 FSA라고 불리는 금융당국이 19일자로 현지 시간 19일자로
STO에 대한 컨설테이션 페이퍼를 공개를 했습니다. 몰타는 비전 2021, 비전 2021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곳이죠. 자, 최근에 몰타의 델타 서밋에서 스티브 워즈니악 하면 애플의 공동작업자로 유명하잖아요. 스티브 워즈니악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 굉장히 호의적인 멘트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관심도 많이 가져온 인물인데요. 이분이 합류한 네, eForce라는 블록체인 회사가 몰타에 기반을 둔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몰타가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펼쳐주면서 기업 활동하기 편하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이번에 ICO에 이어서 STO까지 법률 초안이 이렇게 공개가 되면서 몰타는 정말 시기적절하게 발표를 했다라고 BTC 매니저는 짚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기존의 규제와 암호화폐가 얼마나 갭이 큰지이기 때문에 이런 STO에 대한 컨설테이션 페이퍼의 존재 자체만으로 몰타가 ICO에 이어서 STO까지 선점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몰타에서 발표를 했다라는 점만 일단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 BTC의 은 관련 기사입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1580달러 선, 그러니까 만 달러에서 약간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최근에 은과 금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오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은의 가격은 최근 몇 주간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6월 초에 14.3달러, 온스당 14.3달러였던 은의 가격은 현재 온스당 16.19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금도 월간 최저치인 1350달러에서 온스당 1425달러까지 급등을 한 상태인데, 자, 이런 상황이 비트코인 가격과 연관이 있다라는 뉴스비티씨의 분석입니다. 뉴스비티씨는 TJM Institutional Service의 매니징 디렉터인 짐 루리오의 말을 인용해서 CNBC와 인터뷰를 인용을 한 거네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던 금액이 금과 은으로 넘어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그동안 글로벌 금융위기나 글로벌 위기에서 위험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너무 심해지면서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생긴 투자자들이 금과 은으로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과 비트코인이 은보다는 더 낫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비친 전문가들도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변동성이 심합니다만 그래도 금이나 은보다는 앞으로 더 전망이 밝은 자산이다라는 의견을 밝힌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리플을 이용해서 특허를 냈다. 리플을 이용한 결제 특허를 냈다는 게 공개가 됐습니다. 자, 사실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금융기관이에요. 미국의 3대 지수 중 다우지수는 미국의 대기업 30개를 편입하고 있는 지수인데 다우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을 만큼 큰 은행이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자, 이런 큰 은행이 리플을 이용해서 결제 시스템에 활용을 해서 결국 수신인과 수취인의 신원을 증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플에만 호재인 것도 아니고 전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이슈일 텐데요. 리플 최근에 20개 리플 프로젝트에 약 5억 달러를 투자를 하면서 리플의 실생활 사용 사례를 늘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는 걸까요? 지난 6월에도 태국에서 가장 큰 상업은행인 시암은행이 리플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은행에서는 그 이후 리플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은 금융기관에 리플이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입장입니다. 리브라가 규제당국이 만족하기 전까지는 출시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이 베누이트 이사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현지시간 18일 프랑스에서 열린 샹티라는 도시에서 열린 G7 서밋에서 베누이트 코누이루가 리브라는 학습 과정이 아니다. 시험을 할 수 없다. 그것이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일단 안전하고 견고해야 된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라로 인해서 뭐 새로운 금융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논의가 진행될수록 규제당국과 리브라 같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 간에 얼마나 많은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 규제당국은 어떤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까지 그래서 올바른 규제 프레임워크를 찾기 전까지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절대 승인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자, 앞서서 이번 달 초에 리브라를 앞두고 글로벌 규제 당국들이 패스트 액션, 빠른 행동을 나서야 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급진전이 기존 규제 느림 그리고 기존 규제가 얼마나 새로운 금융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준 사례다라고 좀 스스로 자아성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입장을 밝힌 베누이트 코누이르의 ECB 이사의 발언이었고요. G7에서 이스테이블 코인을 연구하는 워킹그룹 약간 TF 같은 거죠. 이 TF가 오늘 10월 열리는 IMF의 연례 정례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FSB하고도 이 논의를 계속해서 협업해서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소 조용하게 흘러갔던 주말이지만 뉴스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아무래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규제 당국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을 좀 따라오는 분위기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1년여 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만 해도 사실 이렇게 활발하게 전세계 금융 규제 당국이나 금융기관들 그리고 회사들이 암호화폐를 논의하진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규제 당국이 계속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가격 전망을 보시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금융 정책이나 발전 방향을 살펴보시는 것이 아마 투자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뉴스들 더 잘 전해드리도록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방송은 이만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른 날 또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